요즘 많이 소란스럽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윤형선. 우리 여러분께 여러 번 인사드렸는데 오늘 여기 우리 여러분 좋아하는 이준석 당대표님께서 계산시장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 올리려고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번 선거 저 윤영선과 이재명의 선거가 아닌가 아시죠 여러분? 계약에 자존심 지켜내야 될 선거고 범죄 피해자에게 피난처 마련하는 그런 선거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당에서 집권 여당에서 우리 계약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예상 지원을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일 잘한다고 무슨 김포공항 이전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헛된 이야기 아무말 하기 대잔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20년간 속아왔습니다. 또 속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누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윤영선이 아니고요. 집권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온 대한민국이 주목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고맙고 존경하는 우리 계산시장 상인 여러분, 이제 6월 1일 우리 계약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위대한 일인지, 그리고 정말 말이 아닌 진짜 계약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만 투표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 친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로서 정말 여기 아무런 명분도 없이 영분도 없이 찾아온 그 사람을 심판하시고 분당으로 돌려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준석 당대표님, 우리 계산시장 상인 여러분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환영해주십시오. 제가 이준석 세 번 환영하겠습니다.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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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